이렇게 해도 괜찮아요? 몇 개요? 36개. 정숙 씨 포인트 쓸 수 있... 언니 일단 갔어. 일단 정말? 알았어. 언제 그랬냐는 듯 달걀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엄마. 이걸로? 36개라 하셨죠? 네. 네. 감사해요. 이거면 한동안 고은이 간식 걱정은 덜 수 있으니 다행이다 싶은 겁니다. 그 사이 시간이 흘러 어느덧 오후. 몸은 지쳤지만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. 엄마 손잡고 걸어보자 우리. 발해하는 거는 뭐예요? 고은이 스스로 아직까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서서 걷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좀 말하자면 버텨주는 버팀목이 돼주는 거죠. 아주 고은이에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. 또 우와 그거야 고은아. 더욱이 발목이 탈골된 고은이는 교정을 위해서라도 이 보조기가 꼭 필요한데요. 자 힘 주세요. 자, 힘 주고 고은이가 예, 맞스. 어, 잘했어. 자, 고은아. 아우, 이거 봐. 아우, 어지러. 아우, 눈물이 핑 난다, 고은아. 아, 이게 이 한시도 고은이한테 아구 아프라. 아구 아프라. 운동을 하기 싫다는 고은이의 의사 표현에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엄마. 아이를 위해서 마음을 굳게 먹어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걸. 엄마는 고은이가 커가는 요즘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. 한 계단 오르는 게 쉽지는 않아요, 엄마가. 왜냐면 고은이가 뒤로 뻗팅기거든요. 그러면 가슴이 벌렁벌렁해. 왜냐면 둘이서 쓰러질까 봐. 사실 다양한 재활치료가 필요하지만 매일 1시간씩 엄마표 재활운동으로 대신하는 상황. 이 정도로는 치료에 한계가 있습니다. 너 여기 잠깐 있어봐. 왜냐면 신발 좀 발로 휴지를 닦아야 돼. 자, 그리고 자, 아이고 이 양말이 이거 봐. 발가락이 이래서 아파가지고. 아이고. 고은이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렇게 자라 있네요. 발가락이 이렇게 자라 버렸네. 아유.